안녕하세요, 덕베이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베이스는 윈베이스 기타입니다.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유저들이. 그러나 이제 소수의 유저들이 꾸준히 잘 사용하는 그런 악기입니다. 덕베이스는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꾸준하게 1년에 2대씩 악기를 수입을 했고요. 제작자 랜디와는 15년도부터 관계를 해서 직접 18년도까지는 직접 가서 커스텀 오더를 했고, 19년도부터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험을 저희가 랜디와 함께 하면서 덕베이스만의 유니크한 그런 조합을 만들어냈는데, 그 바로 이제 월럿은 이제 넥으로 사용한 그런 기법이었는데, 월럿이 이제 목재가 가볍기 때문에 원래 윈베이스가 되게 무겁습니다. 근데 지금 이 베이스는 우연이고 되게 무거워 보이지만 굉장히 가벼워요. 왜냐면 이거는 챔버를 제가 시도했거든요. 바디는 이제 스플레 바디라는 목재를 사용했는데, 스플레 우드는 무겁고 나무가 목재 그 무게가 무겁고 또 중점이 좋은 그런 특성을 가진 나무라고 설명을 해서 제가 주문을 했지만, 이제 저는 이제 가벼운 걸 좋아하고 너무 묵직한 소리보다는 레인지가 넓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챔버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마 최초로 이제 챔버링이 된그 윈베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코어 탑이 진짜 예술이죠. 이거를 제가 직접 그 사진을 받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랜디가 직접 뒤에는 크로치 월러탑이고,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피스 바디예요. 근데 레이어로 해서 이제 끝까지 이제 연결이 돼 있다는 거, 노고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악기를 보면 굉장히 이쁘게 올라가 있죠. 그리고 골드 하드웨어를 제가 선택했는데, 이 코어랑 골드 하드웨어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그래서 윈베이스에서도 상당히 멋있게 이런 조합을 만들어냈고요. 이 우드컵은 월럿이랑 동일하게, 인디안 로즈 지판이랑 동일하게 매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 부분이 하나, 둘, 안 보이시겠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것도 7피스예요. 그래서 거의 풀옵션이 다 들어간 베이스고요. 픽업 우드커버만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드커버 픽업은 이쁘긴 한데, 제작하다 보면 좀 깨지기도 하고, 또 이게 폴피스 어떤 그런 교체하거나 뭐 픽업을 교체해서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플라스틱 커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길라 18V 프리앰프를 넣고요. 무게가 되게 가벼워졌어요. 챔버링을 해서 그런지 되게 가볍네요. 이 악기는 좀 사연이 있는데, 2018년도에 주문했는데 이제 거의 4월이 돼서 2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원래는 연초에 완성이 돼서 악기를 받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갑자기 터지면서 굉장히 힘들게 온 악기입니다. 다이렉트로 못 오고 저 아틀란타로 보냈다가, 저기 LA로 보냈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렇게 국제 배송하기가 좀 많이 힘든가 봐요. 그래서 배송비도 다이렉트 비용보다 더 많이 들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둘째 치고, 지판이 이제 인디안 로즈 지판인데, 저는 윈베이스에서 이렇게 좀 결이 좀 이쁜, 거의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질감의 그 지판을 잘 이렇게 매칭을 해줬고요. 지판 두께가 되게 두꺼워서 넥도 34.5인데 연주하기 되게 가볍고 이 넥감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것도. 윈베이스만의 그런 사운드를 경험을 해보시고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윈베이스는 되게 하이파이 하면서 그런 어떤 미드 음역대가 강한 악기인데, 저는 주문했을 때 저음이 있으면서 따뜻하면서 레인지가 넓은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윈베이스 자체가 미드 레인지가 좋기 때문에 공격 약간 좀 이렇게 하이파이한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 더 범용성을 주었습니다. 이 노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맨 앞에 있는 거는 이 마스터 볼륨이에요. 마스터 볼륨이고, 뽑으면 이렇게 올리면 패시브 모드. 그두 번째는 블렌드입니다. 픽업 블렌드, 방향 조절하는 건데 픽업 블렌드고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요 톤, 캔더로 말하는 BTC 톤. 뽑으면 푸시하면은 싱글, 넣으면 험버커, 패스텍, 로디 패스텍 픽업이고요. 앞에는 하이 음역대고, 중간이, 여기 중간이 이제 미들인데, 뽑을 수가 있어요. 뽑으면 로우 미들, 하이 미들. 마지막 베이스. 요렇게 이제 부스트 컷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악기고요. 이번에 악기가 좀 많이 늦게 왔는데, 완성도가 아주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아주 상당히 좋고, 사운드 샘플은 제가 급하게 녹음을 하긴 했지만, 참고로 들어봐 주시고, 이런 24플랫 싱글컷 그런 고급스러운 오일 피니쉬를 먹인 가구 같은 느낌의 악기를 원하신다면 덕베이스에서 테스트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